본 영상은 토익 750 이상이나 스피킹은 젬병인 사람들에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영어 회화 공부가 미드 보기, 유튜브 시청, 영어책 공부, 강의 수강 위주다? 리스닝은 늘지언정, 스피킹은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어 학습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풋은 외부 자료를 이해, 흡수, 습득하는 학습으로 대표적으로 미드, 유튜브, 영어책, 원서 공부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아웃풋은 영어 문장을 스스로 생성, 창조하는 학습으로 영어 읽기, 전화 영어, 외국인 친구 만나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습자분들이 인풋 올인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닝 향상이 목적이라면 인풋 중심 학습이 효과적이나 스피킹 향상이라면 저는 매우 반대합니다. 저는 극단적 입장인데 반대로 아웃풋과 인풋 비율을 7대 3 정도로 잡습니다. 특히 토익 750 이상이라면 초반에는 오히려 아웃풋 100%를 추천드립니다. 뭐 따로 교재나 미드 같은 거 보는 거 없이 혼자서 라이팅만 주구장창 쓰거나 이태원 가서 외국인 친구랑 술 먹는 게 더더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인풋 학습이 스피킹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지, 나아가 왜 아웃풋 100%로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다섯 가지 이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영어 회화를 늘려야 하는지 간단히 요약도 해볼게요. 알고 있는 영어도 제대로 못 쓰고 있음. 영어 자체가 초보인 왕초보라면 인풋 중심이 맞습니다. 왜? 애초에 스피킹할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 독자인 토익 750 이상 레벨 때는 충분한 문법, 어휘,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의무문, 간접 의문 등 기본 문법을 대충 알고 있고 consider, try on, catch, when it comes to 등 어휘와 표현도 제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인풋 차원에서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제 스피킹으로는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if가 포함된 다음 문장을 전혀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I don't really know if that's such a good idea. 그러나 이 문장 혹은 비슷한 문장을 혼자서 라이팅 또는 스피킹으로 자유롭게 말하진 못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싶을 때 애초에 if를 생각조차 못합니다. 실제 스피킹에서 본인이 if를 얼마나 쓰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영어도 아웃풋으로 못 돌리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인풋만 더 넣는다고 과연 스피킹이 늘까요? 영어 인강 들을 시간에 if를 활용해서 한자라도 더 써보고 말해봐야 아웃풋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스피킹의 두 가지 조건. 특정 문장을 영어로 말하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연상과 조합입니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해볼게요. 왜 이 관계를 비밀로 했어? 첫 단계로 이 문장에 필요한 영어 재료를 불러와야 합니다. Why, relationship, keep, secret 등이요. 두 번째 단계로 이 재료를 영어 어순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빠르게 거쳐야 비로소 Why did you keep this relationship a secret? 이라고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풋 학습, 즉 미드나 유튜브를 공부할 때는 이 같은 연상과 조합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영어 문장이 눈앞에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 답지 보고 뺏기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스피킹을 늘리려면 스스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연상과 조합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아웃풋을 많이 내봐야 합니다. 스피킹에는 생각보다 많은 인풋이 필요하지 않은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겠습니다. 그 책을 읽을 겨를이 없었어. 겨를이 없다를 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never get around to. 그래서 I never got around to reading that book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never get around to를 모른다? 그래서 위 문장을 말 못한다? 아닙니다. 위 문장은 충분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never found the time to read that book.
I was so busy that I could not take time to read that book. I didn't have enough time to read that book. 우리가 모르는 영어 없습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위 문장들 이해는 쉽지만 실제로 저렇게 쓰고 말하는 아웃풋으로 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욕심내서 get around to를 추가로 배우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영어를 쓰는 것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인풋에는 끝이 없음. 최근 여러 넷플릭스를 보면서 리스닝 목적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영어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의치 않고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왜? 이미 아웃풋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실전 영어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풋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아웃풋 없이 그래서 실전 회화가 불가능 상태에서 인풋만 팠다? 그럼 압도당했을 겁니다.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모든 영어를 다 외우려고 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한 학습 플랜이고요. 그보다는 아웃풋 중심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인풋부터 제대로 아웃풋으로 돌리고 나서 그래서 기본 영어 회화가 좀 가능해질 때 그때 가서 좀 더 정교하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추가 인풋을 쌓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에는 I didn't have enough time to read that book 정도로 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이게 잘 되면 그때 가서 추가 인풋을 통해 never get around to까지 활용해 보는 겁니다. 배운 걸 써먹지 못함.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써먹지 않으면 증발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유튜브 미드 쉐도잉하고 외워도 실제로 아웃풋으로 돌리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배운 걸 써먹으려면 짧은 시일 내에 그 영어를 라이팅이든 스피킹이든 아웃풋으로 여러 번 돌려봐야 합니다. 인풋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다름없는 거죠. 인풋 학습을 하더라도 시간 투자를 인풋의 30%, 아웃풋의 70%는 해야 배운 걸 하나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드에 get around to가 등장했으면 실제 라이팅, 스피킹에 녹여서 다섯 문장, 열 문장 활용해 봐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토익 750 이상 영어 회화 학습법.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보유한 인풋부터 제대로 아웃풋으로 돌린다. 그래서 50% 이상은 내 생각을 영어로 술술 전달할 수,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은 최대한 지양하고 아웃풋, 즉 스스로 문장 생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풋을 연상과 조합 과정을 계속 돌려서 내 생각을 영어로 꺼내본다. 그래서 50% 이상 의사소통이 영어로 된다 했을 때 그때부터 정규화 작업을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토익 750 이상 한정 저라면 아웃풋 %로 가겠습니다. 영어 회화 고민,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